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아, 요즘 날씨 덥죠? 아, 네. 요새 날도 너무 더워졌고 햇빛도 너무 세서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단오라는 이제 큰 명절이 와요. 과거에는 목욕도 하고 근에도 뛰고 또 시원한 이런 장소에서 막걸리를 먹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현탁 씨는 단오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아, 사실 단오하면은 크게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씨름하고 그네 뛰고 노는 날? 이런 정도만 생각나는데 단오가 그렇게나 큰 명절인가요? 네, 이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한테 중요한 명절로 여겨서 이 하루 동안 쉬면서 재충전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단오가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달력에 이렇게 보면 1월부터 뭐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홀수날이 겹치는 날은 이 생기가 어떤 뭐 발랄함 이런 것들이 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 하면 설이죠? 설이. 그리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바로 단오, 그리고 7월 7일 칠석, 그리고 9월 9일 중구라는 이런 절기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가 이 홀수가 겹쳐서 양의 이 기가 두 배로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단오는 우리가 단오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건 음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력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6월에 들어요. 근데 6월에 드는데 이게 언제 드냐? 6월 말경에 있는 하지라고 하는 절기와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겁니다. 이 낮이 길으니까 이 양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지에 있고 단오는 또 홀수가 겹치니까 양의 기운이 왕성하다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단오를 부르는 말이 좀 다양한 걸로 들었는데 뭐 술인날?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의미는 무엇이 있나요? 사실 단오를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 또 단양, 뭐 천중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용어들은 한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용어들이 중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접했다라는 것인데 이 술인날은 단오를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인날에 대한 이 기록들은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정리한 세식이라는 이런 책들에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책인 동국세식에 보면은 혹시 쑥떡은 알죠? 쑥은? 쑥 알죠. 네. 수리치 아시나요? 수리치는 잘 몰라요. 네. 약간 이제 쑥과 비슷한 그런 그 식물인데 이런 쑥이나 수리치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고 그 모양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수레바퀴 모양을 찍어서 만든 떡을 수리치 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리날이 거기서 기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시 풍속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세시 풍요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젊은 각시들이 그 모시 그런 옷을 입고 그러는데 그 옷을 술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술의가 신성한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헌 기록을 이렇게 보면 둥근 모양의 떡, 그건 이제 일종의 태양을 가리키는 거죠. 또 신성한 또 옷, 신성한 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단오는 이 수리치떡 이런 걸 먹음으로써 어떤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리치떡을 먹는 날, 수리를 입는 날, 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 네. 단오에도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네, 잊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